장에 찾아가 순수한 미소 천사에서 이제 섹시한 남자로 변신한 그를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미소 하나로 살인까지 가능한 분입니다. 킬링 스마일, 살인 미소의 원조죠. 손호영 씨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느낌이. 좀 위험합니다. 그렇게 웃으시면. 이거 어떻게 지내셨어요? 너무 오래간만인데. 네, 지금 어떻게 인터뷰하셨어요? 제 손호영 일찍 준비 때문에 이제 거의 한 두세 달 정도 계속 지하실에서 녹음실에 처박혀 있었어요. 우와. 이제 앨범 자켓 촬영을 하러 저도 지하실에 있을래요. 오랜만에. 나왔는데도 지하네요. 녹음을 혹시 네. 헬스클럽에서 하시나요? 몸이 너무 좋으세요. 큰일 났다. 그러게요. 아니 원래 저렇게 좋으셨나요? 그럼요. 가짜 몸도 있나요? 네, 드디어 진짜 몸 손호영 씨의 솔로 앨범 재킷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야. 오늘 컨디션 최고라는 손호영 씨. 서서히 리듬 타면서 분위기 적응하는데요. 예. 근데 손호영 씨가 그동안 몸짱이 됐다는 소문을 듣고 잔뜩 기대하고 갔는데 긴 소매 옷이라 당최 확인이 쉽지 않더라고요. 아유, 성격 하시면은. 기대하고 왔는데. 아, 저 이 안에 있습니다. 옷이 몸이 안 움직여요 지금. 자, 의상실에서 짜잔 옷 갈아입고 나온 손호영 씨 가볍게 스텝 밟으며 카메라 앞에 서는데요.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손호영 씨 블라우스에 단추가 하나도 없다는 거. 어머나. 자, 갑자기 카메라들이 슬슬 더듬기 시작하죠? 더듬어. 조금 쓸쓸한지 일단 배부터 가리고. 네? 자, 와. 아래로 막 훑어요? 자, 일단 촬영 시작되자 언제 쑥스러워했냐는 듯 복근 드러내고 섹시한 포즈 취하는 손호영 씨. 야. 세상에, 이게 진짜 왕자 되겠습니다. 저도 지금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와. 이렇게, 예. 우와, 제 배에는 편자가 있어요. 자, 수줍하면서 황급히 들어가는 손호영 씨. 카메라 시선이 너무 부담스러웠나요? 다음 의상은 아예 긴 팔을 걸치고 나왔더라고요. 네? 특이한 의상인데도 어울리네요. 그러나 사진작가의 제안에 따라 결국 윗돌이 굴러덩! 아까 복근의 여친이지만 2두 3두 바꾼 턱하니 살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너무들 좋아하시는 거 아닌가요, 지금? 죄송합니다. 손호영 씨 나와주십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가장 기본적인 게요. 네. 당연히 운동을 해야 되고 당연히 음식 조절을 해야 됩니다. 몸에 맞는 운동을 하시고 먹는 거는 좀 맛이 없게 드셔야 돼요. 좀 싱겁게. 저는 떡볶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매운 떡볶이 막. 아이고. 안 되나요? 가끔 드세요. 이제 웬만하면 조금씩 마음이 약하신데요? 자주 드시는 게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번갈아 가면서 해주시고. 선생님 어떻게 네. 헬스클럽 등록 한 달에 얼마인가요? 어디 개인 교수 빨리. 예. 개인 교수. 저 진짜 저 카드. 비쌀 텐데요. 카드 좀 주시. 그걸 왜 회사 카드로 하죠? 자, 이번 의상은 부잣집 막나니 아들 컨셉인데요. 과연 손호영 씨가 막나니 포즈 취할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이렇게 또 바로 보여주시더라고요. 아빠 돈 주세요. 얼마? 1억. 오. 손호영 씨는 재킷 촬영 내내 춤과 노래를 멈추지 않았는데요. 아마도 곧 무대 오를 생각에 몸이 근질근질한 것 같아요. 새 앨범 소개 좀 해주세요. 앨범 제목이 아무래도 예스란 제목이 될 것 같아요. 예스, 노 할 때 예스. 예. 그래서 맞다, 정답이다 라는 거의 뭐 그런 뜻으로 쓰려고 그러는데 모든 게 다 이제 긍정적으로 보려고 예스란 대답으로 예. 하려고 합니다. 네. 모두가 이해할 때 아니요 하면 안 되겠죠. 하셔도 되죠. 하셔도 되는데, 예. 그래도 웬만하면 긍정적으로. 아, 알겠습니다. 그래, 모두가 아니요 할 때 예스 하시란 뜻이에요. 아, 예. 센스. 알겠습니다. 자, 뭐래도 영화 같은 손호영 씨. 이번에는 의상이 심상치 않은데요. 우와. 무서운 장갑에 찌를 듯한 눈빛. 어허. 도대체 어떤 컨셉이기에 이렇게 또 터프가이로 변신하는 거죠? 뭐 같으세요? 우주전사? 뭔가 좀 뒷세계 뒷거리에 좀 안 좋은 애 같죠? 아직도 돈이 없어가지고 웃기신 거에 나오는 캐릭터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손호영 씨 갑자기 옷 매무새를 다듬으면서 누군가를 신경 쓰기 시작합니다. 네. 누가 오셨나 했더니만 바로 손호영 씨 데뷔 앨범 프로듀서 겸 보컬 트레이너죠. 박선조 씨가 오셨더라고요. 보컬 트레이닝도 해주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그럼요. 어떤 제자였는지 좀 압축적으로. 한 번도 제가 지치면 지쳤지 별로 안 지치는. 저희가 막 너무 지쳐가지고 다들 그 로테이션으로 소파에서 잘 동안 혼자 계속 작업하는 스타일이에요. 대단한 체력이다. 응원의 메시지 뭐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아, 손호영 씨한테요? 편하게 해도 되죠? 그럼요. 호영아, 너 때문에 힘들었던 4개월이지만 즐거웠다. 호영 씨 진짜 이번에 더욱더 혼자 홀로서기 거듭나시고요. 잘하길 바래요.